지난 79년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아파트 단지 사이의 이 도로는 400m 정도의 왕복 4차로로 2005년 말 지구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 공용 도로 기능이 없어진 폐쇄 도로입니다. 단지 안엔 출근 시간도 끝난 한적한 오후임에도 주차장이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빼곡했는데, 이렇다 보니 이곳 입주민들은 이 도로를 아파트 진입로 및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두 대, 세 대 다 있으니까. 뭐 2중 주차가 상당히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라도 저기 하니까 이거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 않냐. 단지 안 심각한 주차난, 그리고 한쪽이 막혀 도로 기능이 없어진 탓에 해당 구청에선 이 도로에 불법 주차를 어느 정도 묵인했던 상황. 그런데 인근 B아파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30년째 이거 도로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곳으로. 아, 이거 도로를 전에 만들어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폐쇄 도로를 뚫고 불법 주차를 단속하자는 입장을 내세운 건데, 하루아침에 주차 공간을 잃어버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말이죠. 거의 뭐 어떤 대긴 돼야 되는데 트러블이 많이 생기겠죠. 주민들의 갈등은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증가하게 될 교통량의 해결 방법에서 시작됐는데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아래에 짓기로 한 지하도로의 출구 위치를 두고 교통 체증을 우려한 이웃 아파트 주민들끼리 싸움이 붙은 겁니다. 원래 건설사 측은 잠실대교 아래 0.52km 구간만 지하화할 예정이었지만 정체와 소음 등을 우려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1.12km 구간으로 늘렸지만 이번엔 잠실나루역 사거리에 대형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인근 B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게 된 건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아파트 주변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연과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것. 이에 B아파트 주민들은 폐쇄 도로를 우회로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여기서 도로를 만들면 더 위험해지는 건데 돌아가는 길만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이곳 아파트 주민들 또한 단지 안 폐쇄 도로에 학생들 출입이 잦은데 도로로 활성화되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고, 단지를 가로서 구유지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학은 애들이 지금도 애들 계속 다니잖아요. 초등학교들이 거기는 넘어오진 않잖아요. 단지 내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커질 대로 커져버린 충돌은 주거권을 둔 이 갈등으로까지 번져버린 상황인데요. B아파트 한 주민은 애초에 폐쇄 도로를 낀 이곳 아파트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이게 만약에 램프를 뚫는다 그러면, 이게 단지가 나눠지면 이게 뭐 한 2000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재건축하면 뭐 집값이 무지하게 타격을 받겠죠. 이런 상황 속에 해당 구청에선 이를 중재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 상황이지만 주민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합의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교통난 걱정에 폐쇄 도로를 두고 갈라진 두 아파트. 자칫 건설사 측이 만들어낸 상황이 이웃 주민들의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진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